2008년도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고 그 와중에 출연 섭외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예. 좋은 시나리오도 많이 봤을 거고요. 예. 그 해운대 윤 감독에게 성진 같이 있죠. 뭐 그렇게 말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냥 그 두사부 필름에서 한 전 작품을 전부 다 출연했습니다. 한 10편 정도 되는데 다 출연했습니다. 예. 근데 한 번 거절한 게 뭐죠? 해운대. 해운대.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언제 찍을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야 이거 해운대 또 시간 어떻게 돼?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 3개월 기다렸어요. 또 윤 감독님께서 기다려줬는데도 뭐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여긴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하자. 이거 그런 뉘앙스 있죠. 야 다음에 같이 하자. 이거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될 거니까 하든 안 하든 너한테 큰 지장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근데 2007년도 말에 색색시공2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제작자분이 현장에 오셨어요. 아 장정아 이번에 아주 재밌는 야 이거 하면은 네가 딱이야. 너 해. 형 나 내년에 뭐 찍어야 되는데 그래 기다려줄게. 기다렸어요. 결국은 에, 그래 그러면 다음 작품 같이 하자 창정아. 그리고 그걸 차태현 씨가 했어요. 과속 스캔들. 그 시사회 때 과속 스캔들을 보고 차태현 씨하고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잘 봤다. 그 과속 스캔들은 영화계에서 많이 알았거든요. 저한테 들어왔었던 거로. 뭐 어떻게 그런데 미련 갖지 말자. 뭐 한번 좀 뭐 그럴 수 있어. 그건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었던 거야. 원래 뭐 나하고 인연이 없었던 거야. 라고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어떤 분이 또 오셔서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시나리오가 좀 좋은 거예요. 라고 아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또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이걸 어떡하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걸 김윤석 씨가 거북이 달린다. 아, 그 진짜 재밌었네.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 두 번은 왜 없어? 있을 수 있지.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창정아 너 왜 그렇게 그래. 기죽지 마 기죽지 마. 너 기죽지 마. 너 지금 이거 더 영화 올해 찍는다는 제의라는 영화 이거 잘 찍어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잘 찍어서 이거 천 만들면 되는 거야. 그렇지 뭐. 그리고 다 용기를 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해운대가 개봉을 하는데 한 300만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500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재균 형이 이런 흥행성이 있었네. 아 참. 700만이 넘어요. 오호 이거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해운대 천만 돌파. 3세 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가서 스캔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인데. 아, 진짜.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아. 거기까지도 어떻게 참을만 했는데 결정타가 나는 이제 이거 해갖고 잘 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왜냐면 그 작품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거로 정말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로 정말 상도 받고 흥행도 하고 일석이조 내 임창정이 진짜 이번에 제대로 변신해서 정말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이 매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엎어졌대요. 자고도 못들어가고 이제 저 그거를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그걸 그게 못 찍게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과속 스캔들 뭐 거북이 달린다 해운대 박수 쳐줘야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요.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예, 그럼요. 제 작품이 아니었던 거고 내가 한다고 거북이 달린다 거북이 달린다가 될까? 내가 한다고 과속 스캔들이 지금 과속 스캔들이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해서 100만도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작품이 못 들어간 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큰 거죠, 저한테. 색적시공을 찍으면서 윤정희 감독님을 딱 작업을 하면서 선수로서 이 사람은 곧 천만의 시대가 오겠다라고 감을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그게 해운대일지 몰랐습니다. 그렇겠죠, 예. 천만 관객 돌파하고 난 다음에 윤정희 감독님을 만나드리겠습니까? 네, 만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보고 한 30초 동안 웃기만 했어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웃었어요. 진짜 이렇게 웃었어요. 이거 있죠. 천만 하늘에서 사실은 예, 점지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웃었어요 계속. 웃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작품 진짜 좋은 작품으로 창정한 너랑 할 거니까 이제 형 빚 다 깠다. 거기도 빚쟁이야. 거기도 빚이 그거 이제 빚 청산 다 한 거예요 이번에. 아... 그래서 새 출발하는 거예요. 뭐 천만 관객 들었으니까 그래. 뭐. 내년에 죽이는 작품으로 창정아 너랑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습니다. 사람한텐
천만 한 번뿐이 안 줄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 그치? 또 천만, 아직, 아직까지는 자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천만 할 줄 알고 있는 거야. 사람한테 천만 한 명뿐이 한 번뿐이 안 줄. 로또를 누가 두 번 맞게 해. 야, 그렇지. 뭔데 그래프가 이렇게 말이 되는지 이게. 아이고 왜야, 아이고 왜야.